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화 기관에서는 항상 출력해서 관리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 안내해 드리는 서류들은 날짜를 정해서 항상 출력하고 그리고 제가 안내해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정리해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먼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화 기관에서 현지 조사나 폐업 등에 대비해서 항상 출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라는 거고요. 아래 서류를 확인하셔서 기관에서는 매월 일자를 정해서 해당 서류들을 출력하고 관리하시는 거고, 담당자는 시설장님, 사무국장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사무원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서류 목록은요, 먼저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공통적으로 해야 하는 서류는 먼저 표준약관,